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타락론의 42번째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인 사랑, 성적인 관계는 선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은 외적으로는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참된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계에 이르는 탈선도 결국엔 성적인 관계, 성적인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하였더라면 그들은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와 목적을 반대로 한 사랑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네,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 사랑으로 참된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 그들은 이와 목적을 반대로 한 사랑으로서 예,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계는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180도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예, 타락 상태로부터 다시 본연 상태로 복귀되어지고 구원되어져죠. 악한 세상도 방향과 목적을 돌려놓음으로써 선한 세상으로 복귀되어질 것입니다. 네, 복귀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본연의 상태로. 네, 보십시오. 네, 지옥으로부터 천국은 복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복귀 섭리라는 것은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이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꿔 나아가는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과정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 즉 고정적이고 불변형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놓고 볼 때에 그 시대의 주권자인 이념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면 선이 되고 그 목적에 반대하면 악이 되지만 한번 그 시대와 주권자가 바뀌어 그 이념이 달라지게 되면 동시에 그 목적도 달라지고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펜과 검이 나왔습니다. 갈등과 혁명, 펜과 검에 의한 그 정의는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전쟁과 혁명은 복귀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갈등과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상대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이 절대선을 찾아 나왔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간에 복귀 과정에 있어서의 선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상대적인 선,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구약시대, 물론 신약시대 성서상의 말세인 지금 시대도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 메시아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과정, 율법시대, 이방인의 시대, 또한 완성기에서 고난의 시대,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예수님 메시아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때 절대적이고 또 그 선의 기준도 절대적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성장 과정에 있어서 따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완성되었을 때 따먹어라 하는 계명이 주시는 것입니다.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아담 해와가 미완성기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네, 선의 기준 상대적이고 선의 기준 절대적이었던 것,
반자주안권과 직접주안권에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이다. 따먹지 말라와 따먹어라.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타락세계를 인도해 나오셨습니다. 선의 계명은 상대적이고 선의 계명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으로부터 사탄의 주권을 물리치고 절대선의 하늘 주권을 이룰 세우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천일국의 이상이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42번 목적성으로 본 선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